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재작년에 개막작으로 참여했던 게 첫 영화제였어서 그거랑 더불어서 또 올해도 경쟁작으로 함께하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 당시쯤에 이제 찬혁이 좀 미디어 매체랑 그리고 또 완전히 실제 사람들이 일상의 공간으로 점유하는 디지털 매체 바깥의 상황에서 되게 퍼포먼스를 많이 재밌게 오가는 연출들을 펼쳤던 공인 중에 한 명이었는데, 그래서 천인삼종 경기라는 작품 안에서도 계속해서 배우들이 카메라의 암과 밖에 경계에 서서 연기를 펼치는 영화였기 때문에 그렇게 현실과 호구 혹은 스크린 안과 밖에 경계에 서 있을 수 있는 인물이 필요하겠다고 생각을 했었고, 찬혁한테 줬던 그 나레이션 대사가 완전히 이찬혁을 생각하고 썼던 대사였어서 그 부분에서 그 인물과 함께 할 수 있을 거란 확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은 사회의 비자율적인 구조 속에서 어떻게 능동적으로 우리들이 뚫고 나올 수 있느냐인데, 그런 점에서 천인삼종 연기